엄마와의, 오빠와의 차별, 폭언 등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우울한 초중고 시절을 보냈어요. 그 악화되었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김서연 주부시고요. 82년 1월 19일 생이시네요. 43살 개띠. 저는 지우고 싶은 유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오빠와의 차별, 폭언 등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우울한 초중고 시절을 보냈어요. 기분이 나쁜 티를 내면 오빠와 웃으며 조롱하고, 울면 재수없다고 쫓아내고, 악몽 그 자체였어요. 너무 심했다. 특성화고 다녀서 재학 중 취업되자마자 집에서 탈출했고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이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빨리 독립을 한 거죠. 오빠는 엄마랑 친했기에 다정하게 통화도 하고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취업해서도 저를 힘들게 해서 연락을 끊고 긴 세월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꾸준히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빠가 직장 생활을 안 하나 보지? 오빠도 저도 결혼해서 자식들 기르며 살고 있는데, 오빠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지만 관심 두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각자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니 그 쌈딱 같던 엄마는 노쇠해지고 자식들 도움이 돈 관련 아닌 생활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해졌는데 오빠가 엄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딸과 아들은 또 다르죠. 다정다감함과 세심함이 좀 차이가 있겠지. 그러다 서로의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투기까지 했었나 봐요.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 오기 시작했고, 저도 그래도 엄마니 얘기도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주고 그냥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철륜을 저버리진 못하잖아, 우리가 부모인데. 늙고 외로운 홀엄마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 엄마가 저한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짠했나 봐, 딸내미가. 엄마 눈에는 밟힌 거지. 사실 저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니어서 엄마한테 좋은 거 못 해드려 미안했는데, 제가 생활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가던 생활비를 제가 받기 시작한 거죠. 요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씁쓸했을 것 같아. 이상하게 돈이 오기 시작하니 과거의 것들의 기억들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느껴지네요. 과거일 제게 사과하기에 받아들였고, 또 어머니가 인지는 하셨네. 지금은 애틋한 관계가 되었네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못된 인간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되고 못난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란 얘기야. 싫어했던 만큼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서연 씨. 어릴 적에 초년의 운에서 내가 부모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적은 것도 초년의 운에서는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이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다시 나의 운이 합의가 되고 화합이 되면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올해 43살의 개띠, 사실 상반기, 하반기가 개띠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또 좋은 걸로 따지면 귀인의 도움, 다시 이어지는 인연, 그 다음에 전생의 업보가 끝나도 그 악화되었던 관계가 개선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업보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래 부모 자식은 왼수레잖아, 부부도 그러고. 그 모든 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네가 되고 보니,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 말씀 하셨으면 대단한 거지. 올해 운에는 보상에 대한 것도 결과론이 나오는 거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개띠야. 근데 당신이 뭔 죄가 있었겠어? 어릴 적에 그냥 엄마, 오빠에 대한 반감과 나와 합의가 안 되어 있을 때 오는 충살, 원진살, 이러한 부분이 아마 작용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렸을 수도 있고, 그때 엇나가지 않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시집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도 적지 않아 역지사지로 그 관계를 뒤돌아보는 성숙함이 또 있었던 거지. 하늘이 주는 또 다른 복이 아닐까요? 부모 덕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고, 부모 덕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인간 사거든. 자, 나가는 이 갑진년 연말 연시 그 해에는 조금은 안정이 돼. 내년이 44살이지만 쌍사에 걸려서 우리 서현 씨가 몸에 칼이 들어올 수 있어. 보험 잘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결과론이 나오는 거에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중홍객, 길거리에서 조금 잔잔한 사고 수 있는 것 빼고는 그래도 우야무야 제일 큰 것은 가족을 되찾는 기쁨일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못 느꼈던 부모의 따뜻한 사랑 지금이라도 듬뿍 받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